자, 경기 시작됩니다. 블루엔젤스의 엄석필 선수의 공격, 뱅크샷. 복식에서는 3승 7패. 네, 두껍게 맞습니다. 네, 막 뒤어졌죠. 이거 못 맞추고 바로 뭐 옆돌리기 쿠드롱 선수에게 갔는데, 네. 예, 공순 모양이 지금 쿠드롱 선수가 한 점으로 잘안 끝나는, 예, 그런 공을 받았어요. 뱅킹을 이겨도 초급 포메이션을 어렵게 뽑으면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옆 돌리기. 그드로 사파타. 부드럽게. 이승이 됩니다. 90%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단연, 예, 최고입니다. 천천히 굴리면 좀 짧을 것 같고 약간의 속도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역시 옆돌리기. 네, 2득점. 네, 이런 3점째 공은 그래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적구가 맞는 두께가 조금은, 예, 불편한 두께가 맞았죠. 정확히는 맞았는데 포지션을 위해서라면 더 얇게 맞던가. 네. 예. 좀 테이블 중앙으로 좀 밀어냈으면 더 그렇죠. 좋았겠죠. 어쨌든 포지션 플레이는 공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도 잘안 좋을 때가 많아요. 아, 지금은 투쿠션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네. 역회전이 많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아, 지금은 역회전 많이 안쓴 걸로 봐서는 스피드 조절에서 조금 빗나간 거예요. 과속입니다, 지금. 네. 사파타의 공격입니다. 난이도 높은 그런 옆돌리기죠. 복식 승률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사파타 선수. 4승 13패, 13패. 네. 네. 이런 게 한편으로는 그러시면서 득점. 이제 나올 때도 됐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죠.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1, 2라운드의 부진을 이제 네. 털어내는. 키스 참잘 빼냈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첫 득점 이후에 공격 이어갑니다. 옆 돌리기 진행 방향 정확했습니다. 두루마기 치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네. 각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빨간 공이 당구대 중앙 쪽으로 이렇게 공세 개가 오게 되면서 뭐칠수 있는 길은 많아졌어요. 네. 과연 어떤 길을 선택을 할지. 요런 상황이 빗겨치기가 될지 뒤돌리기가 될지 쳐봐야지 알죠. 키스가 요렇게 빠지면 요건 빗겨치기예요. 네. 만약에 노란 공 뒤로 내공이 들어갔다, 그러면 뒤돌리기라고 네. 하는데, 요 모양으로 이제 빗겨치기와 뒤돌리기를 판단하는 방금 거죠. 전에는 빗겨치기의 그렇죠. 공격 성공입니다. 여기 노란 공에 왼쪽으로 빠졌다 네. 이러면 빗겨치기입니다. 자, 연속 3득점 올리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대회전보다는 앞돌리기를 길게 응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대회전은 회전을 잡아서 자, 이제 길게 치는 늘렸죠. 방향을 보겠습니다. 아, 빨간 공이 자, 지금 이, 블록인데요. 오, 피했고. 아하. 아, 키스는 피해서 갔는데, 시간차가 네. 됐는데, 운이, 이런 게 바로 네. 운이 좀 따를 듯 하다가, 빠지네요.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길게 단장으로 가지 않을까. 사파타 선수가 참 공략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했는데, 네. 회전을 주지 않고 내공을 길게 늘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아, 몸까지 썼었던, 네, 서한솔 선수입니다. 이제, 비롤 위마즈의 공격입니다. 복식에서는 상당히 높은 승률이죠. 15승 4패입니다. 네, 단식 출전이 상대적으로 좀 네. 적었어요. 오늘은 이제 6세트도 나서는 비롤 위마즈입니다. 지금 뭐 근데 3라운드 그 휴원사의 경기에서 단식에 출전해서 에버리지 2.5를 치면서 네. 네, 개인전에서 그 득점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됐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로크. 아, 그러나 아, 약간의 공격에는 실패. 지금 이 공은
놓치면 좀 안 되거든요. 네. 두께가 조금 예, 두껍게 맞았습니다. 킹공에 워낙 타겟이 컸던 배치였죠. 엄상필 선수의 공격입니다. 가볍게 타격을 좀 줘야죠. 기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득점. 옆 돌기. 참 감각이 좋은 선수예요. 네. 이 감각이 또 나올 땐 참 좋지만 이 늘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함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는 네. 엄상필 선수입니다. 익스텐션을 뭐 장착하려고 지금 네. 타임아웃 불렀다고 봐야죠. 자, 자세가 지금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 뒤돌리기 어떻게 보면 딱 나와 있는 공이에요. 충분하죠? 그렇죠. 네. 맥시멈으로 코너까지 가볍게 딱 굴러갔을 때는 공이 딱 한 개 위치가 딱 득점되는 자리로 올 수 있는 네, 그렇게 공이 지금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그걸 정확하게 수행을 해낸 거죠. 네. 자, 엄상필 선수도 이제 연속 득점 가세가 되면서 현재 5대 2입니다. 네. 복쿠션 공략하죠. 득점되면 노란 공은 아주 좋은 위치로 지금 그렇죠. 잘 가고 있죠.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 네. 아, 좀 도와서 네. 있네요. 사실 이 블루온 엔젤스도 상대가 상대인지라 득점할 수 있을 때는 꼭 득점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같이 옆돌리기 짧게는 노란 공이 일단 단쿠션 가운데쯤에 있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네.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조금 힘 조절을 절묘하게 하면서 더 확실한 수비도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버스 공략이 가능한 배치거든요. 지금 장장 단으로 3뱅크가 있습니다. 브래드릭 쿠드롱. 리버스보다는 입사각 반사각을 아, 그대로 이용했는데 네. 원쿠션 위치가 조금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왼쪽을 네. 쳤어야 되는 거죠. 투쿠션 위치가 조금 너무 아래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3쿠션 뱅크샷을 시도했었던 쿠드롱 공격 실패. 다시 다비드 사파타에게 공격권이 넘어왔습니다. 첫 공격에서는 3연속 득점의 사파타. 아, 이걸 앞돌리기로 응용을 했습니다. 네. 아, 잘 쳤네요. 샷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정확하게 3쿠션 위치를 이제 포착한 다음에 그 3쿠션 위치에 내가 기술껏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기술이 뭐 완벽하게 지금 맞아들었죠. 노란색 공을 제일 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사파타의 공격. 네, 복잡한 5 쿠션을 네, 설계하고 있죠. 자, 돌아갑니다. 득점 연결됐습니다. 네. 확실히 그 다비드 사파타 선수가 이제 1, 2라운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생각이 많은 것보다는 아주 간결한 그렇죠. 그런 이제 스트로크를 좀 3라운드에서 보여줍니다. 일단 그래도 좀 장기간 어떤 그 좋지 않은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제 네. 충분히 빠져나올 만한 그 빠져나올 때도 됐죠. 다시 대회전. 네, 노란 공을 얇게 쳤어요. 키스를 빼내기 위함이죠. 키스를 빼고 네. 성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얇게 쳤기 때문에 내 공을 좀 아래쪽 당점을 주면서 서서히 짧아지는 구질로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지금 먹혀 들어간 거죠. 이번 공은 지금 대회전이냐 스네이크 샷이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단쿠션을 두 번 이상 타고 오는 그런 스네이크 샷이 있거든요. 자, 사파타의 공격은
스네그샷. 네. 네. 정확하게. 여기에 가까운. 네. 다비드 사파타. 좋은데요? 둘, 셋. 네. 정확하게 쓰리쿠션을 들어갔죠. 이런 그 이 스네그샷에 이 아마추어 당구 팬들이 매료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런 공은 다 원리만 잘 알면 네. 당구 동호인들 뭐 한 20점 조금만 넘어도 성공 확률이 꽤 높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비드 사파타 9대2 7점 앞서는 블루원 리조트. 이번에도 대패전 돌리는데 키스 빠졌습니다. 이러면 뭐 안정적이죠. 네. 자, 10만 있다면 뭐 빠질 데가 없죠. 네. 확실히 좀 2연승을 달리고 팀의 분위기 좀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첫 세트 좋습니다. 자, 1세트의 기선 제압은 블루온엔젤스가 좀 잡았어요. 네. 주도권은 잡고 가는데 네. 지금 사파타 선수가 지금 막혔단 말이에요. 아, 지금 사파타 선수 지금 투뱅크를 투쿠션 위치를 한번 재고 왔어요. 장단을 맞고 빨간 거 오른쪽에 적절한 두께에 지금 걸겠다. 네. 이거 옵니다. 아, 네. 정말 멋진 샷을 보여주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네. 네. 멋진 샷입니다. 자, 이때 함성이 다 나오죠. 아. 네. 네, 정확했어요. 마르티네스 선수도 참 이 공을 잘 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은 확실히 이 걸어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연속 득점. 네, 흐름 좋죠. 네. 이 뭐 조그만 틈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이걸 이렇게 길게 남기면 이건 안 네. 되죠. 지금은 빠져도 저렇게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건 인정이 되지만 지금 저렇게 모자라서 빠지는 건 사파타 선수가 뭔가 좀 예, 놓친 게 좀 있는 거예요. 코너 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네, 앞쪽에서 네, 좀 짧았고 이제 위마즈가 반격에 나섭니다. 옆돌리기. 뭐 12대2여도 네. 최강 네. 위마즈 선수가 쿠드론 선수의 조합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웰뱅 피닉스와 경기하는 팀들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웰뱅 피닉스는 팀원 전체가 다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 빈틈을 잘 안 보여요. 네. 여기서 이제 키스가 한번 빠지고 마지막 고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좋은 스트로크로 거의 끝까지 뻗게 만드는 위마즈 선수의 좋은 스트로크였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이 두 팀의 1세트 내용은 좋아요. 네. 네, 서인민 선수 응원해 줍니다. 비롤 위마즈. 네, 이번 스트로크는 정확하게 지금 집어넣겠다죠. 3쿠션으로. 자, 들어가는 방향이. 네. 네, 좋습니다. 1세트부터 아주 흥분이 좀 되는 네. 네, 그런 분위기죠. 이거 옆돌리기 앞돌리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멀리 있는 거 앞돌리기를 선택하네요. 추격하고 있는 웰뱅 피닉스. 비럴 위마즈 앞돌리기. 야, 저 빠질 틈 딱 하나 있는 그 길로 운이 없는 거죠. 저기로 그렇게 빠지게 치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맞추는 것보다 빠뜨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죠. 저기서 만약에 의도한다면요. 아, 그리고 너무 좋은데요. 네, 옆돌리기 나왔습니다. 자, 이제 1세트 2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블론 엔젤스. 최근에 엄상필 선수의 이 스트로크를 보면은 조금 더 정교함을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만큼 또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교한 플레이에서 포지션 플레이를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세트포인트가 됐습니다. 거의 뭐 맞을 네. 정도의 힘만 가지고 딱 공을 굴리죠. 엄상필, 다비드 사파타조가 쿠드롱 위마즈조에게 14대 5 세트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노란 공을 두껍게 비껴치기도 있는데 지금 원뱅크로 가는데 원뱅크 키스도 있고 네. 아 두께를 얇게 맞췄군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아 지금 공을 먼저 맞췄어요. 아 네, 제가 잘못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1세트 엄상필 다비드 사파타조가 15대 5 1세트를 가져갑니다. 확실히 블론 엔젤스 힘이 있는 팀입니다. 네. 이 쿠드롱 위마즈조를 15대 5로 제압을 했습니다. 네, 뭐 압승을 했죠. 네. 1세트는 15대 5로 블론 엔젤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